상관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미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 언니 집에 놀러 왔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언니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이라고 알죠? 뭔지 알죠? 요 위에 씌운 거, 콘 아이스크림 이렇게 뭐 월드컵이랑 이런 거, 콘 위에 과자가 있지. 난 콘 아이스크림 언제 먹어봤어?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안 먹어봤어. 나도 중국에서 못 먹어봤어. 제일 먼저 한국에서 먹었어. 어, 그것도 비싸서 못 먹어. 그거는 비싸잖아. 엄청 비싸요. 어. 다른 건 600원씩 안 돼. 그거는 2,000 얼마 막 1,800원 어, 이렇게. 1,800원, 2,300원. 한 3배 비싸잖아. 어, 맞아. 그래서 에미나이는 18살에 평양 가서 먹었잖아. 뭐? 콘 아이스크림 안 믿기지 나. 평양에 있니? 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시장? 너 근데 병영 어떻게 갔다 했어? 겨뒀어. 병영소에 콘 아이스크림 주니? 아니 갈만하네. 아니 아이스크림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잘했어요. 나이가 제일 막내여서 뭐 석현주, 장금식, 김희수 막 이렇게 세 명이 탑3였어요. 몇 명 중에서 일을 잘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농사를 지면 이게 강냉이 같은 거 갖다가 파는데 많이 팔아. 몇백 킬로씩 팔아. 쌀로 아까 갖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린 상관없잖아. 선생님이니까 이제 일 잘하는 애들 그 차에서 메고 이제 시장까지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누가 해? 우리가 해야 돼. 선생님들이 누가 매? 안 매니까 거기로 말하면 개호인데 개호가 우리를 데리고 갔어. 가갖고 그 땡볕에 강냉이 다 팔고 그다음 차에 싣고 뒤에 총 메고 사람이 두 명이 따라다니고 슬프다. 근데 슬프지. 엄청 슬프지. 여기다가 416번 하얀 수건 딱 썼는데 영양실조 걸려갖고 뼈만 이렇게 싹싹 나와갖고 강냉이 잘 60kg도 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미고 차에서 누가 이렇게 턱 씌워서 어깨다 넣으면 갈비가 이렇게 아파갖고 이쪽 허리를 이렇게 쥐고 60kg를 이렇게 떡 마대자를 이렇게 딱 쥐고 60kg를 강냉이를 메나르고 몇백 kg를 메나르고 차에 떡 타고 선생들은 밥 먹고 교대들 밥을 먹어. 이를 지켜야 되니까 그 운전기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을 때로 선생님 오는데 교대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는데 나는 북한에서 얼음 과자밖에 못 먹었잖아요. 열 몇 살 때니까. 그래 더 잘 살 때 나올 때 카카오라는 게 낫잖아요. 근데 야 까까워 어떻게 하는지 알지? 밀가루 풀 써가지고 거기다가 밀가루 풀에다가 팥 있잖아요. 그 껍질 벗겨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거 풀면 시커 먹게 되잖아요. 거기다 사카린 넣어가지고 사카린 그렇게 해서 얼고요. 맞아. 나 만드는 과정은 모르는데 까까오가 더 비싸. 5원에 2개씩 막 했었는데 그치 가루 들어가니까 쌀 들어가니까 어? 갔는데 그거 이게 아이스크림이라 하나 북한에서 까까오라고 하고 줬는데 보니까 싹 보니까 시원해. 근데 이렇게 콘에다 넣어서 줬어. 콘도 이렇게 이쁜 콘도 아니야. 이렇게 사각으로 된 이런 콘인데 그런 데다 넣어서 이렇게 거봉이 가져왔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콘이 먹는 게 줄 몰랐던 거야. 선생님들이 또 밥 먹으러 가면서 선생님들이 제수도와 몸에 이도 많고 석회도 많고 막 썩은 내 나잖아. 씻지를 못하잖아요. 샤워를 잘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옆에 안 와. 우리 차에다 앉혀놓고 자기네 거 차 밑에 그늘에 앉아있는 거야. 나야 지금 말하는 거 뭔지 알겠다. 그게 아, 아이스크림 콘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 바가지 버렸지. 버렸어. 근데 선생님이 그거 버린 게 아니거든. 먹는 거거든. 그래, 버렸는데 봐봐. 버렸어. 그게 왜냐면 18살이 그 혜령이 그게 안 났었어. 2002년 작년에 안 나오지. 그래서 그거를 버렸어. 다 먹고 어디다 버려? 차 밑에 이렇게 똑똑 떨궜어. 근데 선생님이 왔어. 그 아이스크림 사온 선생님이 오더만 어. 아, 다 먹었냐 그래서 다 먹었는데 껍데기는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그거 왜 버렸냐고. 그거 가자네. 어. 그거 곡식을 튀겨갖고 만든 건데 먹게끔 여주면 나오는데 그게 작년에 나온 거래. 평양 쪽에서는 1년 전에 나왔는데 지방에서는 아예 구경도 못한 거. 그래서 난 유치원 때 7살 때 평양 축전 가서 먹었다. 어, 평양에서 먹었대요. 근데 그거를 그때 우리 처음에 그렇게 먹어서 버렸어. 선생님들이 하나씩 다 사준 거. 그다음부터 선생님 버리지 말라고 해서 먹었지. 그게 더 맛있다 마지막에. 선생님 어디다 버리냐고 밑에 뭐 얘기하다가 차에서 나한테 너무 내려가고 언니가 있어. 키 조그만데 엄청 빨라. 야 키가 50도 안 되는데 완전 빨라. 그 언니가 김인숙인데 펑 떼내려가고 차에서 막 주스 흙이 묻은 거 주스 이렇게 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흙이 몇 개 들어가는데 겉에는 말랐으니까 흙이 안 묻어서 불기 시작한데 어머 과자가 콩이처럼 맛있지. 과자하지. 어소한 거예요. 그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옥수수 같은 걸 튀겨서 여기는 말하면 콘 맞아. 콘이지. 근데 냄새도 킁킁 맡아보고 하는데 이건 껍데기니까 먹지 말자 그래서 버렸는데 버리고 나니까 선생님이 아니 참 내 밥 먹겠다고 하더만 그럼 너희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아니 다 버렸다 그래. 야 그거 먹는 거야? 그거 같이 먹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는 거 쎄 먹는 겁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한 명 없어져서 보니까 차에서 뛰어 내려가고 그 높은 차에서 쫙 내려가고 미끄러져갖고 하나씩 누가 자기 먹던 게지 몰라. 세 개를 버렸는데 다 부서진 거 있잖아. 주니까 또 털어서 털어서 그래서 막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 깼다. 그게 자꾸 이게 머리에 있어서 그거 아이스크림 사러 가게 되면 아
나 이거 18살 때 껍데기 버렸던 건데 먹으면서 맨날 맞아 그거. 그걸 보니까 비슷해 맛이 비슷해 그 커피 껍데기 달짝지근하다고 사카린 넣고 해갖고 달짝지근 고소하고 하네 근데 그건 이렇게 바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 거기 이렇게 이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당겨져 나온단 말이야 불쌍해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해 근데 셋 다 버렸다는 한여도 언니도 버리고 대한민국의 아이스크림 너무 싼 거 알지 막 저 요즘 그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있잖아. 근데 사람이 없어. 300원, 350원. 무인 가게 요즘 나왔다.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 나 작년에 알았는데 홍천에 아이스크림이 딱 나왔는데 가보니까 350원인가 400원인가 하는데 야 몇십 개를 담았는데 8,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 알아요? 그래. 제일 싼 거는? 근데 커니랑 뭐 이렇게 보면 옥수수 씹히는 거 이렇게 도시락통처럼 생긴 거랑 근데 그런 것도 비싸 도시락통처럼 생긴 거 노란 거 이런 거 생긴 거 있는데 붕어빵인가 있어 그것도 비싸고 그것도 비싸 다 비싼데 1,600원인가 싼 게 있어 400원짜리 있어 그건 한 20개 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비싼 거는 별로 떡을 먹는 느낌인데 시원하지 않아 400원짜리는 얼음이 많이 들어가서 시원해 그래서 나는 둘 다 좋아갖고 싼 맛에 또 시원한 게 있어갖고 항상 보면 가게 손님들 주려고 옛날에 당구장 할 때 보면 400원짜리를 한 20개씩 사가지고 왔는데 쏘지게 이만큼 사도 8,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지 맞아, 세일할 때도 350원씩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난 대한민국에 와서 그 아이스크림 처음 했잖아 애기 낳고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뭔지 아니? 아이스크림하고 짬뽕이었어 아이스크림을 그냥 냉동실 꽉꽉 채 그때는 아이스크림 비쌌어 하나가 그냥 1,000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냥 네네. 1,000원씩 싼 게 1,000원씩이었거든 그게 만 원이면 열 개물잖아 이틀을 못 갔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은 아이 낳고 살 더 쪘었어 짬뽕 꽃배기 먹지 아이스크림 먹지 내가 그래서 사실은 뭐고 2,500원짜리 2,400원짜리 컨 먹자 건 아무 먹지 우리 수입에 그렇지 않니 대한민국에 시급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못 먹겠어 왜 못 먹겠니? 생각해봐라. 먹으면 살찌니까 안 먹지 내가. 옛날에는 요즘은 살 때문에 뭐를 무서워. 저녁에도 아, 치킨 한 마리 먹고 싶다 막 이러는데도 뭐 시켜 먹는 게 2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이 너무 찌니까 무서워서 못 먹는 거야. 살 때문에 무서워 못 먹겠다. 아. 돈이 무서워 못 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놈의 살과의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진짜 나는 내가 진짜 면을 좋아하잖아. 어젯밤에도 대전 갔다 와서 그 밤에 막 편집하니까 새벽 2시 됐어. 2시 됐는데 그때야 허기진 거야. 솔직한 말로 어제 하윤여집 가서 먹긴 먹었는데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영상 하윤이 먹어야 뭐 저 주꾸미 한 접시 다 혼자 먹거든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나는 면 같은 걸 먹어야 배가 좀 부르다고 생각이 나는 밥인데 그래가지고 그 밤에 내가 불닭볶음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밤에. 귀찮아가지고 참았어 우리 신랑이 또 싸웠지 너 그렇게 살을 뺀다 그러더니 이 밤에 그 새벽 2시 반에 그걸 먹고 싶냐고 근데 기분 나빠 안 먹는다고 안 먹었다 나도 12시에 밥을 먹거든 된장찌개든 북어국이든 있으면 그걸 데펴서 이제 밥을 한 공기 딱 먹어야 이제 잠이 싹 와 우리 신랑이 너 그거 안 좋은 거라고 왜 밤에 11시 반에 12시 반에 앉아서 밥 탁탁 없어 TV 불에 전기를 안 켜갖고 시커먼데 그 TV를 보면서 앉아서 뭐 먹고 신랑이 깜짝 놀라 뭐 하냐고 밥 먹고 있다고 근데 꼭 그 새벽에 먹어야 잠이 안 하면 허전하고 잠이 안 와요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근데 요즘 근심은 있어 지금 60kg를 초과해갖고 지금 근심이 있어 62kg 62kg 내가 하고 있습니다 어머 나 어떡해 야 난 그랬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으면 내가 사실은 우리 신랑도 아이스크림 좋아해. 근데 내가 나 신랑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왔어 해놓고는 내가 더 많이 먹어. 왜? 살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위주로 사거든. 나는 이게 뭐 커피 맛 있잖아. 이런 걸 많이 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먹었다 하면 앉은 자리에서 막 3개, 4개를 먹어. 무서워 나는. 근데 그게 싸. 또 400원이야. 아이스크림 살찐다던데 엄청 살쪄 아이스크림이 가루로 받는 거라 살찐 내가 이 살 빼기 전에 그 왜 살쪘지 아니? 짬뽕하고 아이스크림 떠 먹어서 살쪘어 나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없는데 난 대신 밥을 많이 먹어서 자기 전에 꼭 먹어 밤 12시 반에 먹어 그놈이 아이스크림하고 전쟁 그래서 내가 요즘은 아이스크림 아예 안 사다 놓잖아 사다 놓으면 먹게 되더라고 근데 보이면서 먹게 맞아 이사를 갔는데 우리 엄마가 또 가다가 또 빵 가루 음식을 좋아하는데 앞집에
빵 굽는 집이야. 뭐냐면 여기선 경주빵인데 북한에서 그 짬빵이라고 하거든요. 안에 파시잖아. 맞아, 맞아. 뭔지 알지? 계란물을 살짝 위에다 부스로 살짝 그래가지고 약간 노란거를 약간 밤새 끓는 노랗게 하네. 그래. 그거를 북한에서 짬빵이라고 해령해서 짬빵, 그러는데. 짬빵 아니 계란빵. 어 맞아 맞아. 근데 계란이 안 들어가는 게 계란빵을 하지. 계란물 위에다 계란 묻혔다고 해서 계란빵 아니면 짬빵이라고 해서 두 가지 말을 썼는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하루에 막 100kg씩 구워내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다 가족이 달콤한 냄새. 우리 엄마 창문을 딱 내다보면 현주야 엄마 소원이 뭔 줄 아니? 모른다. 엄마 소원이 뭔데? 아버지는 소주 한 병에 아버지는 고기 500g 돼지고기 500g 먹는 게 나는 저 집에 따끈따끈한 전자빵 500g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얀데 핑크 색깔 난 다람쥐 봉지에다가 길어서 떠서 팔잖아. 빨랐다가 세르지 봉지. 세르지 봉지. 그 세르지 봉지에다가 이렇게 빨락달락한데다가 500g 넣으면 그게 한 20개 들어가요. 1kg는 이렇게 좀 높은데 그 500g은 봉다리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일 작은 봉다리. 우리 엄마가 네 소원이 500g 네. 니네들 안 주고 혼자 먹고 싶다. 얼마 먹고 싶어? 우리 엄마 창문 그 집에서 구워서 지금 대야에다가 이렇게 쌓는단 말이야. 얘네 저녁 그 시장 갔다가 저녁 편에 갔다 넘겨주고 와야 되잖아. 맞아 맞아. 매점에다가 다 대야에다 달아야 돼. 이거 왜 걸어다니면서 이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착 장난으로 엄마 생각 너무나 우리 엄마 그 경주빵 먹고 싶어지를 다. 나는 저 짬빵 500g 사서 니네 다 안 줄기다. 그 사실도 알았는데 엄마는 그 상상 우리 너 또 안 맞았는데 상상한 거 봤지. 건물 짓지 뭐 하지 아버님 1억 줄까요 어머님 1억 줄게요 막 이러잖아. 현주 차 사줄게. 차 사줄게. 그래서 그 우리 엄마는 빵은 지금 거의 입에 다 들어갔어. 그냥 저 500g 사면은 니네 안 주고 내 혼자 다 먹기다 달란 소리 하지 말라. 우리 엄마 그게 소원이었어. 대한민국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집 식탁 봤지? 빵에 가자에 막 없는 게 없어요. 안 먹는다. 음료수에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빵 500g 아버지는 소주 나는 그냥 농태기 한 병에다가 그냥 돼지고기 500g 싹싹 썰어서 소금에다 딱 그런 소금에다 찍어 먹는 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소원이 그거였어. 그게 제일 소원이었는데 모르겠어. 내가 10년 동안 돈 보내줘서 아마 드셨겠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재밌었다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